한의사 김재두입니다. 6강 보고 들음 1번 강의하겠습니다. 노자왈 오색 영인 목맹 오음 영인 이농. 노자가 말씀하시기를 오색은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귀를 멀게 한다. 모든 그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색깔을 얘기하고 소리도 여러 가지 잡다한 걸 얘기하는 거죠. 현대인은 어느 시대보다도 이 천연색을 많이 보고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은 그건 좋은 기회랄까? 나쁜 기회랄까? 거기에 있습니다. 뭐 빠른 녹음악도 있고 정악도 있고 뭐 국악도 있고 온갖 음악을 듣는데 모든 음악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빠른 음악은 사실 마음을 급하게 하죠. 느린 음악은 재미는 없는데 마음을 느긋하고 편하게 하죠. 아이고 이거 예. 이이와 이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둘 중에 한 분은 율곡 선생이라고 하겠죠. 이분이 율곡 선생이고 이분이 노자입니다. 신체 오관이 뭐 눈, 코, 귀, 입 다른 것도 있는데 두 사람 다이 귀를 이름에 썼다는 건 신기하지 않아요? 노자는 귀 있자고 율곡 선생은 귀 막는 옥 이자입니다. 귀막이 옥. 예. 그리고 노자의 자는 또 담이죠, 담. 하나 있고 이게 둘입니다. 다른 책에는 이게 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시오가 아니라 이 자라는 건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걸로서 나는 무엇을 지향한다 그런 뜻을 담이라고 저그 자라고 하죠.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것은 귀바퀴가 없는 귀를 담이라고 그래요. 그건 정상적인 귀가 아닌데 이 담을 왜 호로 써, 자로 썼을까요? 이 세상 어떤 말이든 뭐든 귀담아 듣지 않겠다 그겁니다. 우리가 귀 바퀴가 있어야지 귀담아 듣고 귀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욕심 없는 세사를, 욕심 없이 세사를 잊고 싶고 어느 경지에 이르렀으니까는 다른 소리가 필요 없다. 아마 그런 뜻으로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이 율곡 선생도 내가 아는 지식만 갖고도 충분하고 또 공부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잡생각, 잡소리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귀 막는 옥, 이 자를 나는 썼다고 생각해요. 팽조가 말하기를 음성 애음 이심 열이 이치 황 취지 혹 지차 가히 장생. 은나라 때 대부로 800살을 산 분이죠. 음이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미죠.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것을 의미라고 하고, 애라는 건 슬픈 노래나 슬픈 뭐 곡조죠. 이것은 마음을 이렇게 편안 즐겁게 하고 귀를 기쁘게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이렇게 산란해지고 황망해지고 이 미혹 때문에 빠진다 그거죠. 이것을 알면은 가히 장생. 일본에 어떤 영문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제자 중에 이혼을 뭐 하여튼 한열 번인가 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볼때 성격이나 모든 게다 좋아요.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는 건가 봤더니 이 사람은 남녀 간의 이별을 그 노래만 50가지를 알고 날마다 그 노래를 불러요. 이별을 하는 것이 바로 기원이고 주술이 되고 하늘을 향해서 이별을 해도라는 그런 거죠. 부인과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항상 속마음은 이별의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TV에 나온 어느 가수가 자기가 부른 슬픈 노래와 같은 그 운명을 걷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가수는 노래 가사를 잘 받아야지 일이 잘 풀린다. 저는 그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하듯이 슬픈 노래는 슬픈 일을 불러온다. 난 그걸 믿죠. 그래서 그 노인 노래교실 같은 거 보면 즐거운 노래만 가르치는 그런 그 노래교실도 있는데 그건 참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장생한다 그거죠. 이 슬픈 노래가 좋다고 해서 그걸 들으면 그게 자꾸 습관화가 되죠. 공자왈 비례 물시 비례 물청. 예의에서 벗어난 것은 보지도 말고 예의에서 벗어난 것은 듣지도 마라 그거죠. 공자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샘물이 굉장히 맛있는데 도천이라고 그래요, 도천. 이름이 나쁘다고 해서 그 샘물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갖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의가 아닌 거. 사실 그런 것은 구경하려고지도 말해야 하고, 듣지도 말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TV나 스마트폰으로 온갖 좋지 않은 거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에는 재미있으니까. 분명히 예의가 아닌 것들이 많죠. 도훈경이 말하기를 양성지도, 막구행, 구좌, 구화, 구시. 양성의 도는 오래 행은 걷는다는 뜻이죠. 오래 걷지 말고, 오래 앉지 말고, 오래 눕지 말고, 오래 보지 마라 그거죠.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난 뒤에 눈이 극도로 나빠져 버렸어요. 10년 사이에.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화면이라도 작은 화면이 눈을 더 피로하게 하고, 천연색이 더 피로하고, 그 다음에 막그그 동작 많은 그 액션 영화 같은 것들이 더 피로하게 해요. 이게 사실 재미는 있지만 그걸 억제해야지 눈이 좋아지죠. 그리고 정기신도 많이 함양이 되죠. 그 중국 초등학생은 70%가 약시고, 한국 초등학생은 35%가 약시고, 일본 초등학생은 13%가 약시라고 그래요. 그것은 전부 다 나는 공부만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TV나 스마트폰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은 이 좋은 것을 억제할 때죠. 오색 손목 유, 조, 호, 병풍, 가, 양, 목, 력. 모든 색깔, 그 찬란한 그 좋은 색깔일수록 눈을 그
나쁘게 만드는데 오직 검은색으로 된 그 풀로 만든 병풍만이, 내가 보면은 병풍 색깔도 검어야지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죠. 심장 수의 색깔이 검으니까 그것이 눈에 그 힘을 키운다 그거죠. 근데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선글라스를 검은색을 이틀 동안 꼈더니 출근과 퇴근 때 이렇게 했더니 다른 때보다 눈이 굉장히 편해요. 한의학적 이론이 사실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부설거사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목무속의 무분별. 눈으로서는 뭘 어떤 봐서 어떤 분별심을 없애라 그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틀린 걸 봐서 마음이 괴로우면 그 또한 몸에 해로운 거 아니에요? 이청구성 절시비. 귀로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아서 남이 싸우고 이런 뭐 세상 평이나 이런 뭐 뉴스나 이래서 어떤 시비의 마음을 끊어라. 분별 시비 도방아. 분별과 시비를 다 도는 모두 도자죠. 아래로 내려보내면은 방아착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내려보내고 단지 마음부처를 보러 저 바라보는 것이 저절로 귀유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아까 강의했던 일에 이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지, 신, 발, 호, 목, 구시, 측, 상심. 심지정, 발, 호, 목, 구청, 측, 상신. 그 심장의 신이 눈에서 발하고, 그래서 오래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심장의 정은 귀에서 발하는데, 오래 들으면은 심장이 상한다 그겁니다. 그 노자나 이율곡 선생이 귀라고 한 것은 바로 귀는 심장의 밖으로 나타난 주이고 또 그 수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수와 기재가 돼서 이 지혜를 진정한 지혜를 생기게 하죠. 그래서 그 귀 위자를 쓴 거죠. 법구경왈 장육여구 방여여성 해여마전 승충무환. 법구경에 써 있기를 여섯이라는 것은 육군이죠. 육입 안이비설신에서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이게 중에 여섯 가지 그 감각을 거북이처럼 이렇게 그냥 간직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그거죠. 아예 안 느끼라 그거죠. 거북이 굳자고. 방의 여성, 그 뜻이 좋지 않은 뜻이 움직이는 거, 이게 진정한 어떤 심이 아니라 그 마음 움직이는 것을 그 성을 지키듯이 지켜라 그거죠. 해여마전, 지혜와 이 좋지 않은 그 마음의 그 마구니와 싸워서 이 지혜가 이기면은 어떤 환란이 없다, 병이 없다, 우환이 없다. 자, 이게 이제 또 양생법이죠. 정연가의 보병, 재멸가의 휴노, 이건 장자 외물편에 나오는 건데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은 이것이 병을 보하는 거고, 재멸, 눈초리 제자에다 문지른 멸자죠. 눈초리가 아니라 사실 눈주위를 얘기하는 거죠. 눈주위를 문지르면은 늙지를 않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많은 건강법이 있는데, 건강법 중에서 눈초리 문지른다는 말은 별로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한의학적 보면은 코는 폐와 통하고 입은 뭐 비와 통하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눈만은 오장육부와 다 통합니다. 가운데 검은 눈동자는 신장과 통하고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약간 갈색인 것은 간하고 통하고 흰자위는 폐하고 통하고 상하 여기는 비에 통하고 양쪽 그 눈 초리 가장자리는 심과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눈을 잘 간수하는 것이 오장을 보호하는 거고 또 오장의 모든 기능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눈 주위를 문지른다? 문지르기도 하지만 지압한다는 의미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전에 기공을 배울 때 기공을 하다가 이렇게 손이 기가 많이 와가지고 손이 화끈화끈하고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치시는 분이 절대로 손 씻지 말고 이 화끈화끈하고 따뜻했을 때 이 손가락 끝으로 눈을 이렇게 저 쥐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가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맞다는 게 뭐냐면은 그 킬리안 사진이라고 그 손에서 나오는 그 빛 자기를 자기만 전문적으로 찍는 그 사진이 있는데 운동해 가지고 이 손에서 기가 나오고 화끈화끈할 때 찬물로 씻고 나서 그걸 보면 그게 찍히더라 안 해요. 그 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라는 것은 많고 강한 데서 적고 약한 데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내 몸 중에서도 기가 많은 부위를 기가 약한 부위다 되면은 기가 가게 돼 있어요. 특별한 기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했다든가 어쨌다 그럴 때는 손으로 눈을 자꾸 이렇게 대고 주무르고 이렇게 이 한다면 기가 들어가서 눈이 밝아지는 방법이죠. 애써 손으로 생긴 이 기를 손 씻어서 뭐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굳이 손을 씻는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미지근한 물에 씻는다면은 기가 이렇게 흩어지거나 손실되지는 않죠. 이 사계절의 섭생, 춘삼월, 춘삼월이라는 것은 음력으로 1월, 2월, 3월을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이 천지가 발진하는 거예요. 발진이라는 것은 이 넓게 퍼져서 이렇게 흩어진다 그거죠. 펼쳐진다 그거죠. 이게 봄에는 만물이 신생하고 중요한 일은 전부 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천지의 덕을 사람도 이어받아서 크고 좋은 일은 다 이 봄에 하고 싶어요. 계절적으로도 그렇거니와 크게 하려면 겨울이 되기까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발진, 야화조기,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것이 계절에 맞는 섭생법이죠. 그리고 생의 물살, 모든 것을 생기게만 하고 죽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주 중범자, 그런 사람들은 봄에는 안 죽였다고 그래요. 하늘의 뜻이 봄에는 모든 것을 살리기 때문에. 하삼월 번수, 번창하고 빼어난다. 여름에는 만물이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여름의 그 뜻에 말라면은 사지 문호. 여기서는 노인이 나쁜 뜻으로 나오는데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젊은이답지 않게 그냥 뭐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뭐 해서 뭐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여름에 그 양생에 맞는 거죠. 추삼월은 용평. 추삼월이라는 것은 그 하삼월은 4, 5, 6. 추삼월은 7, 8, 9. 용평은 이 기가 이렇게 바르고 균일하게 펴져 있다 그거죠. 가을의 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한의학이나 역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조화조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거죠. 그리고 사지 안녕.
뜻을 편안하고 평안하게 한다 그거죠. 동사물 폐장, 동사물은 모든 것이 이렇게 간직된다 그런 거죠. 아침에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그거죠. 필대일광, 햇빛 비치기를 따져서 이것을 역학에서 말하는 생장수장으로 한다면 봄은 생이고 여름은 장이고 가을은 수고 겨울은 장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밤의 섭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는 가급적이면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고 이 아침에 되게 먼 길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먼 길을 나갈 때는 입에 꼭 생강을 물고 나가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 되셨습니까?